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시노팩스라는 종목하고요. 두 번째로는 옴니시스템,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마지막으로는 네이처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무더위 관련주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조금 빠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대 지금 차트가 좀 외바닥 자리라든가 역배열 자리보다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런 중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섹터는 좀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들 위주로서 좀 보신다라면 좀 더 좀 가볍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첫 번째 종목은 시노팩스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수처리 관련된 이슈나 그다음에 멤브레인 필터를 좀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더위나 가뭄과 관련된 이슈를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는 최근 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이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자회사가 테슬라의 전기차 부품을 납품한다는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전기차 섹터로서도 움직임이 보여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요.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피해 복구의 첫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식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. 시노팩스가 수처리에 대해서 필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피해 복구로서 식수에 대한 수혜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최근 주가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박스권 수렴 자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시에 공략한다라면 단기 시세를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서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옴니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.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력 계량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테마로서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섹터로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지난 수요일 7월 6일날 8% 이상 급등을 했다가 차차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어저께는 다시 한번 좀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전력과 관련된 이슈로서 단기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오늘 관심주 시노팩스와 옴니시스템 좀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